국민파라고 자칭하는 귀족들이라네. 실권 없는 이름뿐인 왕정을 배제하고 귀족에 의한 의회 제도를 주장하는 자도 있지. 왕자님이 아직 성인이 아닌 것을 빌미로 국정을 장난감으로 여기는 주제에 재수 없는 녀석들. 왕국이 위기에 처했는데 생각하는 거라고는 자신들의 아니뿐. 국민파가 들어 웃겠다 웃겠어. 그만두게.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실 아닌가. 애초 그들의 병력을 기대하지도 않았네. 왕국 기사단만으로 싸울 수밖에. 왕자님, 저의 흥룡 기사단에게 출격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곧바로 달지아 요새를 향해 제국군을 카르티아 영내에서 쫓아내겠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대요. 전력이라 우리 카르티아 주전력은 국왕 직속의 3대 기사단이 내 흥룡 기사단은 건재하지만 백룡 기사단은 달지아 요새에서 전멸. 청룡 기사단도 안산 전투에서 타격을 입은 상태지. 왕도 수호를 위한 왕궁 기사단도 있네. 이들도 투입하도록 하세. 제국군의 전력은 세계 사단의 로사리오 장군 직속 친위대도 온 듯하네. 어림잡아도 우리 쪽에 두 배의 병력을 지니고 있는 셈이야. 글쎄 제국군은 통왕급에 이르기까지 우수한 인재가 많으니 병사의 질에서 본다면 그쪽에 한수 위라 할 수 있을 텐데. 어쩐지 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네. 응,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아. 할 수 없지 뭐. 우리 이런 건 잘 모르니까 하나에게 맡기자. 그건 그렇고 그 정도 숫자라면 물자 소비도 빠를 것이야. 발대 본국이 멀어 보급선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테니 이 점을 이용할 순 없겠나? 물자를 확보하고 있대요. 각제 마을을 점령하기 위해 제국군도 분산되어 있을 테니 차례를 쳐 달자 요새 주부들을 유인해낸 틈을 타서 별동들을 통해 요새를 탈환한다. 영내에 가둬가지고 혼내준다는 얘기죠. 시사한 작전을 세우는 것 같아요. 자, 리벨트도 같이 가죠, 이제. 자, 가자. 일단 저장 한번 해주고요. 혹시 자원 입대하실 분 있나요? 기사 한 명하고 펜사 한 명 남았거든요. 자원 입대하실 분 있습니까 혹시? 아무도 없나요? 다들 자는 거예요? 한마디도 없어? 가시나 마을 갑시다. 자, 여기서 이제 군사 찾아야 돼요, 군사. 야, 아무 방송 틀어놓고 멍 때리는 중이라고요? 그렇군요. 자, 얘도 혼내줘야겠죠?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하면은, 네, 그 기프티콘도 별로, 네. 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방심하면 가는 거 같아. 다 할 수밖에 없게 돼. 뭐야, 방심하는 순간 이렇게 죽는 데 있냐고. 아, 뭐한데? 아니, 너 뭐한데? 뭔데? 뭔데 안 돼? 이제 한 명 전사했습니다. 아, 너무 어렵게 보거든. 아, 속도를 줄이고 해야 돼. 원래 속도를 해야 돼. 걔 속도 빠르게 하려다가 안 되겠어.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버렸네, 그냥. 원래 속도로 할게요. 와, 피 일 남았어. 누가 죽은 거지? 타버린 숲님 또 죽었는데요? 네. 아, 근데, 네, 아, 타버린 숲님, 어제 쿠키 쏘셨으니까, 네, 한번 부활 가능합니다. 부활 한 번. 네, 경험치가 좀 아깝긴 한데. 네, 또 죽었어요. 방심해버렸습니다. 내가 최고라는 방심들이 믿지 않았다고요? 방금은 최고가 아니었습니다. 방금은 최고로 잘한 플레이가 아니었습니까? 최고로 잘했는데 방심해가지고. 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잠깐 볼게요. 어디로 가야 될까? 레인저 은근히 잘 죽는 직업이에요. 레인저가 잘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얘네가 반격을 안 해요. 맞아도 반격을 안 합니다. 제가 직접 클릭을 안 해주면 아예 반격 자체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조종 안 해주면 무조건 죽어요. 일단 여기 밑에는 적들이 없죠? 밑에는 적들이 없고.
뭐하는데 뭐하는데 도와줘 도와줘야 돼 이거 도와줘야 돼 아 미치겠네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지? 두 명이나 죽어버렸네 죽어버렸네 문크라우 혼자 살았네 한번 하고 갑시다. 한번 하고 갑시다. 두 명이 전사해버렸어. 와. 마법을 쓰면은 다 죽어요. 에스테레. 슬슬 이제 노비스로 파는 애들 나오고 있죠? 오, 아노드 슈아이츠 제네거가 죽여버렸어. 대장을 죽여버렸어요. 두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네, 맞아요. 법사 같은 경우는 나중에 거기서 써야 돼요. 다리 있거든요. 다리, 일자 다리는 돼 있는데, 그런 데에서 이제, 기사로 막아놓고, 적들 오기 전에 미친 듯이 막 마법을 쏴야 돼요.
때마침 온 것 같군. 위험할 뻔했어. 이곳이 그 노인의 집인 모양이군. 대단한 사람이 사는 것 치곤 집이 허술한 거야. 정말 이곳이 맞는 거야? 낡은 집이라 미안하구나 꼬마야. 드디어 이제 제갈량 만났지. 제갈량 이 친구가 네 나만의 제갈량입니다. 나만의 제갈량. 클레릭은 왜 레벨업이 없냐고요? 클레릭 레벨업 있어요. 다만 근데 네, 리저드랑 클레릭은 몹을 많이 못 잡으니까 네, 조금씩밖에 참전 경험치 10밖에 못 얻죠. 빨리 네 지금 전쟁 났으니까 빨리 합류하라 뭐 그런 얘기죠. 넘겨줄게요. 자 저기 딸 있죠 딸. 네 그거 뭐냐 이제 협력 안 군대에 협력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딸이 대신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딸이 대신 간다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같이 따라 나가겠죠. 집안일 누가 하냐고 계속 그러고 있죠. 내가 성으로 가야겠군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범증이라고 타협하자고요. 제갈량은 젊으니까. 뭐야 왜 야방 안 하냐고요. 뭔 소리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진짜 너무 뜬금없어가지고 내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저장하고 아침에 했잖아요. 아침에. 그리고 네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다이어트 야방을 한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다이어트 야방을 한다고 하진 않았어요. 오늘 보니까 그냥 네 혼자서 돌아다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은 레인저 두 명 다시 채워줍시다. 혹시 자원입대하고 싶은 분 있으신가요? 혹시 레인저로 자원입대하고 싶다. 아 야방하는 거 보다가 출근해가지고 뒷이야기를 못 봤다고요? 한 명 더 없나요? 그리고 지금 뭐냐 펜사하고 지금 뭐냐 기사도 한 명씩 남아있거든요. 거리로 갈게요. 아 이때 하나 넣어줬어요. 네 넣어줬습니다. 저분이 넣었어요 이미. 어제만 해도 진짜 딱 시작하자마자 바로 다 찼거든요. 바로 진짜 다 참여했어요. 다 차가지고 와 나 너무 늦게 들어와가지고 참여 못했는데
첫날에 막 렉 걸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안 봐요. 첫날에 잘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것도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첫날에 무조건 잘해야 돼. 게임, 무슨 게임을 시작하든 첫날에 잘해야 돼. 이게 좀 웃는 거야. 아직 안 정했습니다. 뭐 할까요? 뭐한데? 아니 정신 나갔나봐. 아 진짜. 아니 왜 공격하는데? 큰일났다. 일단 재정비하고요. 법사가 무슨 때려버렸다. 이거 봐봐요. 법사는 이제 절대로 뒤에서 공격 절대 못합니다. 무조건 앞에서 한 발 쏘고 도망가고. 다시 정비를 합시다. 볼게요.
잘 잡았죠? 잘 잡았고, 위저드 이 친구는 이제 마법에 못 쓰니까, 네, 마법에 못 쓰니까, 클레릭으로 잡아줄게요, 클레릭. 클레릭은 이렇게 복사들 피, 어, 뭐냐, MP 다 빨, 어, 다 쓰게 만들고, 필요한 다음에 이제, 클레릭으로 갖다 잡아주면, 클레릭 경험치 올릴 수 있어요. 좋았어. 이런 식으로 경험치 4개 줘야 돼. 그럼 클레릭이 마지막 판까지 가도 4렙 정도까지밖에 안 찍어. 안 찍어. 그냥 가면은 오! 씨, 깜짝이야. 뭐야 이거. 얘 방심하고 있어. 진짜 흑간대 니 새끼. 일단은 여기서 정비 좀 올 만큼 온 것 같으니까 정비 한번 해줄게요. 아까 그 위저드도 MP 다 빼놨어야 돼. 원래 정성은 그거예요. 얘네들 레인저로 갔다가 걔네들 보면서 위저드 MP 다 빼놓고 그래야 한다는 진격을 하는 게 일단은 정석이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빨리빨리 진격하려다가 지금 맞았는데 원래는 무조건 레인저로 갔다가 MP를 다 빼놔야 돼. 방금 전처럼 한 방에 그냥 죽어버렸어. 그런데 꼼꼼히 돌아다니면서 다 찾아봐야 돼요. 지뢰는 안 쓰려고요. 대신에 내 마법으로 갖다 죽여버리겠습니다.
담벼. 가자. 다 잡았나? 오케이, 다 잡았다. 후, 위험했다. 하란이 MVP겠네. 거의 에스텔 아니면 하란이 MVP. 제가 레인저로 쓸고 다니지 않는 이상 거의 MVP는 저 둘 중에 한 명이에요. 오케이. 체육군은 철수 전인 모양이네요. 그러보니 별로 통제받은 것 같지 않았어요. 이상하고 애써 점거해놓고는. 이제 괜찮아요. 이 마을은 해방되었어요. 구출된 건가? 살았다. 영준님 어디 계시죠? 아, 영준님은 제육군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도망쳐버렸어요. 레인저 쇼를 먼저 해야 돼요, 무조건. 안 그러면 진짜 게임이 엄청 힘들어져. 물자를 네, 영주가 다 가져가 버렸대요. 식량을 좀 나눠달래요. 제 물자도 빠지세요. 나눠줄 수 있는 여유는 없어요. 설마 다 당신들 동료가 우리 식량을 약탈을 해갔다고. 그런 소리 듣고 참고만 있을 수 없어. 피해를 입지 않은 이웃 마을에서 식량을 가져오도록 해보겠어요. 마을에 있기가 불안한 분을 왕도로 가서 피난민으로 수용해주길 요청하세요. 지오라 마을은 말할 수 없이 나쁜 형편이래요. 지로라로 갑시다. 네, 적적이죠. 로사리 언니! 본국으로 귀환한다는 게 사실입니까? 서방 여러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난 모양이네. 그걸 진압하라는 명령이야.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지역은 진압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치안에 문제는 없었을 텐데요. 사실 어떻든 반란이 일어났으니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지. 저 같은 사람이 반란 일으켰나봐요. 거명이다! 하면서, 네, 반란 일으켰나보네요. 황제 폐하의 명령이다! 내 손으로 진압하라는! 신명이라면 이건 전하에게 전공을 세우게 하지 않으려는 구실이 아닐까요? 오브리온, 말에 당겨거라! 이 중요한 시기에 쓸데없는 생각 말아라! 모든 것이 제국을 위해서다, 알겠나, 오브리온? 예, 전하. 그렇게 되면, 카르티아 공략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너희 세 명이 합의해서 결정해라. 하지만 지위로 따지자면 최종적인 결정권은 데미도프가 할 것이야. 그 말씀은 좀 난처해질 소지가 있겠는데. 응, 데미도프가 사지를 축적하는 건 상관없지만 서툰 작전으로 무의미하게 죽는 병사가 늘어나는 건 바라지 않으니까. 지시오스, 공의 생각은 어떤가? 글쎄요, 적의 주력 부대가 사람 병원에 있다고 했었죠. 데미도프의 제2사단을 감지해서 약탈, 이크, 물자 조달을 맡고 있으니 오브리온의 제6사단의 적의 주력 부대와 맞서게 하십시오. 하지만 이제 적도 비사적으로 전투에 임할 것이오. 아무 전략 없이 정면 승부도 오른쪽의 소모도 만만치 않을 것이오. 오브리온 부대가 미끼가 되는 셈이지. 미끼? 제 6사단이 주의를 끄는 동안 데미도프의 제 2사단이 적 배후에 포진해 협곡 작전을 하자는 거지. 마음에 안 드는 건 그런 전공을 데미도프에게 넘기는 듯한 작전인지 않는가.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데미도프가 거부할 것이오. 그게 싫다면 데미도프에게 작전을 위임하는 게 낫다는 것인가. 응, 좋소. 모든 건 제국의 승리를 위해서다. 그런데 제 2사단은 어떻게 적의 배후에 배치시키지? 그럼 문제없어. 정찰병이 안산만침인 우회 도로를 발견했다니까. 로사리오 전하, 이 작전이 어떻습니까? 좋소. 카르티아 공략은 공들이 맡으시오. 난 지인들을 이끌고 반란 진압에 나설 테니 후레이어 출발 준비를 해라.
빡센맨을 그냥 레인저 돌격시켜가지고 저 위저드 마법쓰게 하고 죽으면 지혜 뿌리고 그러는 거 많이 썼다고요? 진짜 자이나 플레이인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생각해가지고 지금 두 명 죽었거든요? 지금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싸우고 있어가지고 딱 두 명밖에 전사를 안 했어요, 지금. 이제 절대 아무도 죽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평화로운 나라 만들도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치병 준비를 외워하고 왔습니다. 멀리 남쪽에 카르티아에 왔더니 또 북쪽 끝까지 행군인가. 나도 한마디 분염이라고 하고 싶어지는군. 지금 저밖에 없으니까 마음껏 하십시오. 마음에 자네에게 고생만 시켰네. 천만의 말씀을, 전 로사리오님의 친위 대장입니다. 거기에 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생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렇게 말해주니 한겨의 마음이 편하군. 그건 그렇고 형님도 사람을 괴롭히는군. 로사리오님 폐하는 어쩔 생각이실까요? 정말로 로사리오님을 멀리 하시는 걸까요? 아니 형님은 그렇게까지 도량이 작은 사람은 아닐세. 아마 주위에서 이런저런 입김에 넣는 것이지. 로사리오님이 더 뛰어나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기 때문에 폐하께 아첨하려면 어쩔 수 없을 겁니다. 형제가 뛰어난 사람이 필요는 없어. 어리석지만 않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난 지금 위치에 만족하고 있고 형님에게 힘이 되어드릴 수 있는 걸 기쁘게 생각하네. 예, 로사리오님. 자, 쓸데없는 얘기는 이 정도로 해두자. 출발하자. 자, 이제 질 오라 거리로 가야겠죠?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죽이냐고요? 저는 방송의 직업인데, 네, 그렇죠. 네, 방송의 직업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후로는 안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참여할 수 있는 곳 딱 세 분 남았습니다. 지금 세 명 남았어요. 이 친구 일단은 펜사 한 명이랑 기사 한 명 그리고 레인저 한 명. 혹시 자원 입대하고 싶다 들어주세요. 딱 세 명 남았습니다. 여기 둘은 이제 새로 충전된 부대고 나머지는 예전부터 처음부터 쓰던 부대들이에요. 골라주세요. 다 벌써, 네, 차원 입대한다고 그러네. 자, 그러면은, 누구로 해드릴까요? 일단, 맨 처음에, 맨 처음에 말씀하신 분. 어디다 넣어드릴까요? 딱 세 군데 남았거든요, 지금. 펜사, 여자 펜사, 그리고 남자 기사, 그리고 남자 레인저. 이때다가 총알바지로 썰리는 결과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기사요? 오케이, 기사. 기사. 자, 이렇게 넣어드리고요. 뭐라고 읽어야 되는 거지? 예비병은 다 워리어예요, 워리어들. 워리어들이요. 맨 처음에 얻었던 애들. 또 지원하실 분, 레인저 아까 두 명이었는데, 레인저 두 명이니까 제가, 네, 돌려보도록 할게요. 레인저 두 명 지원했으니까, 돌려보도록 할게요. 라비안 로즈님, 네, 넣어드릴까요? 일단 레인저 지원한 사람. 동반자 아이루랑 그리고 시민객군. 자, 돌려볼게요. 뾰로롱 레인저의 주인공은 동반자. 네, 동반자 아이루니. 네, 동반자 아이루. 이거 한 8글자까지 될걸요? 8글자. 자, 그리고 마지막 한 명. 마지막 한 명. 그럼 라비앙 로즈님이랑 식인개구리님이랑 불려드릴게요. 라비앙 로즈님이랑 식인개구리님이랑 불려드리겠습니다. 식인개구리랑 라비앙 라비앙
나비 앙. 자,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볼게요. 뾰로롱 뾰로뾰롱. 아하, 나비앙 러즈님 걸렸네요. 나중에 죽으면 또 참여하면 돼요. 나중에 죽으면은, 네, 자기 이름 넣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나비, 이거 나비앙 로즈. 한글이 좀. 나비앙 로즈. 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자,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 찾죠? 다 찾고, 5씩. 달려보도록 합시다. 딱 여기까지만 깨면 어제 진행한 부분까지 딱 온 거예요. 여기까지만 깨면은 어제 제가 딱 했던 부분까지 오는 겁니다. 히도이요! 지르라 마을은 성벽을 갖춘 방어선의 일부였습니다만 그게 확인이 된 건지는 몰라. 어중간하게 저항하다가 제국군의 활을 돋구었을 거야. 이 마을도 들렸군. 여기 통과하고 길을 서두르자. 근데 이곳에 제국군을 무시하고 가면 나중에 협공당할지도 몰라요. 그렇겠군. 그럼 마을에 에어싸고 불을 지르지 뭐. 깨끗이 처리할 수 있을 거야. 하라, 듣기 거북한 농담을 하지 마세요. 포로가 된 마을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마을 주민이 생존해 있다면 좋겠지만 말이야. 네? 저에게 발각된 것 같아요. 접근해 와요. 아무튼 지르라 마을을 해방시킵시다. 이거 국산 게임 아니에요. 이거 TGL에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TGL에서 만든 게임이에요. 이거 파랜드 스토리, 파랜드 택틱스 만든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네. 파랜드 택틱스 만든 회사에서 만든 게임입니다. 솔직히 파랜드 택틱스보다 이게 훨씬 더 재밌어요. 네. 이거 일본 게임이에요. 일본 게임. TGL 삽 게임. TGL. 자, 일단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애들 이렇게. 무서운 친구들이 있죠? 이거는 이 얘네들 세거든요? 얘네들 도끼살인마들 세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쟤네들 맞으면 되게 괴롭게 아파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진영으로 조심히 싸워야 돼요. 죽었죠? 잘 잡았고요. 무조건 진영 갖춰서. 기사들은 딱 내 앞에서 홀딩 해두는 거예요. 홀딩. 그러면은 앞에서 막아줘요. 팅팅 소리 나는 게 막는 거예요. 막으면 피가 1밖에 안 나요.
기사들은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세워놓고, 세워서 대기 딱, 그, 스타버빙 해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뒤에서 붓으로 때리면서 이제, 1번 이제 에스텔 부대로 갔다가, 끝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싸워줘. 잘 잡았죠? 여기까지는 진군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까지는 진군해도 될 것 같아요. 이쪽에 적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쟤네들 뒤에 엄청 세죠? 기사 한 명 죽을 뻔했네요. 와, 그냥 틀치기 딱치기. 틀치기 딱치기님 죽을 뻔했네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죽어 많이 쓰겠죠. 그럼 한방 쏴줍시다, 이거. 웬만하면 궁수는 궁수로 처리를 해줍니다. 복귀를 주지 않는 하스의 복수는 그저 무기왕패라고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라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게 게임에서도 남북전쟁이에요, 남북전쟁. 이쪽이 이제 발대제국이고 이제 밑에가 이제 여기거든요. 이제 제가 주도하고 있는 어디였어? 누가 이름도 까먹었어. 나라 이름도 까먹었어. 나라 이름도 까먹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애국심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와가지고요.
일단 아이 치료해주고요. 죽여버려 죽여버려. 아, 죽으면 어떡하냐. 알았어. 아, 무빙을 피하는 거 보셨죠 방금 전에. 앞으로 이렇게 살짝 네, 이동해줍시다. 임진왜란이면은 네, 남북전쟁이 아니잖아요. 이쪽에 적 있는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일단 여긴 적 없죠? 이쪽 아니면 이쪽. 혹시 뒤치기 당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이쪽에 적은 살짝 앞으로 진군할게요. 어디 숨었냐? 아, 이쯤에 있을 것 같은데, 이쯤. 어디 숨어 있지? 오이 오이 마지까요. 자 이거 우리 네 대선배님 여기 레인저 대선배님 존 크라운 네. 아까 두 명 죽고 생존한 그 존 크라운 님이. 아! 살려줘! 존 크라운 님이 아무것도 못했죠? 어제 거 이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 거 이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 해요. 대신에 지금 네 완전히 뭐냐 괜찮아졌죠?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쏘지 마, 너 위험해, 위험해, 쏘지 마, 그냥 쏘지 마. 맞아, 맞아.
괜히 쏠려고 했다가 죽어 큰일나니까. 특기명 제이슨 닮았죠. 뭐야 총들 아직도 다 안 죽었어. 딱 요 스테이지까지 깨면은 어제 진행한 부분까지 딱 오는 거예요. 요 스테이지까지만 딱 깨면은 어제 딱 진행한 부분까지. 어제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제 했죠. 아 영상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입사하는 거. 자, 올해는 네, 여름에 안 가려고요. 어, 잠깐만 죽겠는데? 잠깐만. 어, 죽었어. 죽인다. 아리가또. 아, 보면서 아, 저 보면서 다 죽었어. 열려버린 거야 피고 이제 더러운 손으로 나이. 아 영상원 감사합니다. 한 명 죽어버렸는데요? 한 명 죽어버렸어요. 누가 죽었나요? 아 죽으면 안 되는데. 아씨 여기서 딱 죽어. 피가 저렇게 많이 나는 줄 몰랐네. 마마무가님 죽었어요. 마마무가님 네 살해당하셨습니다. 마마무가님 죽었습니다. 뭐야 왜 그래 이거? 아, 마을이 시체 투성이야. 여자 아이들까지도. 내가 그랬잖아. 불이라도 지르는 것이 빠르다고. 이런지 정말 이것이 인간이 한 짓이란 말인가요? 그래 이게 전쟁이야. 전쟁이 길어져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사이에 무감각해져 간단히 피를 보게 되는 법이지. 철저한 장악함은 적의 전의를 상실시키죠. 진격하는 측의 전략 중 하나일 거예요. 말도 안 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그렇게 화해서까지 이겨하는 전쟁에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지? 전쟁에 의미는 없어. 누군가의 사정으로 진짜 작고 하찮은 계기로 의미도 없이 싸우고 죽이는 거야. 분통 터진다. 제국 녀석들 용서하지 않겠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쭉 전쟁이 계속되었어. 나의 아버지와 형도 모두 전쟁으로 죽었어. 그 녀석들이 침략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죽지 않았을 텐데.